안녕하세요, 꼬비가이 투피디입니다.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것들은 예능 편집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. 사실 여행 영상 편집할 때 이 몇 가지 편집 팁만 있으면 조금 더 영상이 재밌고 사람들이 오래 볼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여행 영상 편집하는 법 하나 둘 셋. 가을이에요. 여기 포항입니다. 호미곶입니다. 와 예능 편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거는 진짜 초보분들 아니면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편집법이니까 딱 보고 나시고 에이 뭐야 나도 아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한 건 아닙니다.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. 첫 번째는 이게 저는 굉장히 듣고 사실 조금 놀라긴 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싱크를 맞출 줄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싱크를 어떻게 맞추냐 되게 간단합니다. 지금 카메라가 여기 하나, 두 개, 그리고 이게 마이크까지 하면 세 개가 있죠. 근데 이 시작하기 전에 박수만 한번 딱 쳐주시면 됩니다. 이게 아주 간단하죠. 그리고 예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슬레이트 쳐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싱크를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편집하냐면 이 세 가지 오디오 파일을 놓고 파형을 보시면 돼요. 프레임 한 프레임씩 옮기다가 그 오른쪽에 피크, 그 파형의 그 소리의 음파가 있는 곳을 확인하신다면 빨간색으로 피크 치는 점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세 개를 딱 그것만 맞춰주신다면은 전혀 어렵지 않게 싱크를 맞출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치는 걸 까먹었다. 그거 어렵지 않아요. 그리고 만약에 끝났을 때 새 카메라에 와서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 이렇게 딱 치면은 끝났을 때 치면은 또 끝점을 맞추면서 싱크를 가볍게 맞출 수 있거든요. 하는 방법은 앞과 똑같습니다. 멀리 풀샷을 잡아도 싱크 맞추기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. 두 번째, 예능에서 가장 많이 하는 편집이 있죠. 어떻게 하냐. 와! 진짜? 대박! 가을이에요. 여기 포항입니다. 호미곶입니다. 디지털 줌을 땡기는 건데요. 이렇게 하면 확실히 강조점이 포인트가 살고 영상 편집하는 데에 더 맛깔나게 한다고 할까 해서 예능에서 가장 많이 쓰는 편집입니다. 이것도 하는 방법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. 하는 방법으로 그럼 보여드릴게요.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정해주세요. 그리고 그 부분에서 위치와 비율 조정으로 간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 화살표로 5프레임 앞으로 가서 한 번 더 애니메이션을 두 개 다 눌러주세요. 그 다음 처음 누른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비율 조정을 일단 50 정도 늘려주세요. 위치는 인물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 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면 편집이 끝나거든요. 강조 부분이 여러 곳일 때는 반복적으로 앞 과정과 같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. 앞으로 5프레임 가야 하는 거 그리고 50 정도는 크기를 올려줘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.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. 근데 크기는 영상에 맞게 조절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보세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것도 앞과 같이 포인트를 찝어줄 때 하는 편집법인데요. 근데 이거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냐면 와 대박 와 좀 더 다른 포인트를 잡아줄 때 쓰는 방법인데요. 이것도 예능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. 특히 뭐 리액션이 있을 때 그 리액션을 담을 때 많이 쓰는 편집법인데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러면 한번 편집하는 방법으로 가보실까요? 먼저 편집하고 싶은 구간을 잘라주세요. 그리고 그 자른 구간을 복사해서 바로 위로 쌓아주세요. 복사한 구간을 클릭하고 위치와 비율 조정, 불투명도의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주세요. 클릭할 때 그 길이의 처음과 끝에 구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 설정한 구간 끝에 가서 비율 조정을 거의 1000 정도까지 늘려주시면 됩니다. 불투명도는 처음 부분은 100%, 마지막 부분은 0%로 설정해주시면 편집은 끝입니다. 여러 구간을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한번 활용해주세요. 그리고 이 효과는 자막을 같이 활용한다면 아마 효과가 두 배가 될 겁니다. 자막도 똑같은 방법으로 편집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편집법과 싱크 맞추는 법을 사용하면은 뭐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정보 전달이든
아니면 여행 영상이든 사실 많은 영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집법이거든요.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꿀팁을 활용해서 편집해 보신다면 아마 엄청나게 더 괜찮아지는 영상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팁들 꼭 잊지 말고 확인하고 한번 연습하고 그리고 실제로 응용해 보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